산후 운동 전문 트레이너 샤인 킴입니다. 저는 오늘로 임신 29주하고 이틀 차인데요. 배가 엄청 많이 나왔죠.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는 좀 피트니스 스타일로 임산부 홈트 시즌 1은 조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위주로 많이 했고, 이번 둘째 임신 임산부 홈트 시즌 2에는 필라테스 스타일로 여러 가지 소독을 사용해서 하는 필라테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갑자기 타바타가 좀 그리운 거예요. 지금 제가 클래스톡이라는 플랫폼에서 샤인킴의 지방타파 타바타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임산부님들은 저 임신 몇 주인데 이 타바타 운동 해도 되나요? 하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타바타가 임산부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에게 불가능한 자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저 유튜브에 있는 임산부 홈트 시즌 1이나 2를 활용해 달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임산부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임산부도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된 그런 타바타를 오늘 오랜만에 한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구는 전혀 필요 없고요. 편안한 복장만 있으면 됩니다. 매트를 꼭 깔아주시거나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을 하고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오늘 실내용 운동화를 신는 것 대신에 매트를 깔고 해볼게요. 자, 이 밑에가 밀리지 않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아기들 폴더 매트는 밀리잖아요. 근데 이건 밀리지가 않아서 홈트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요가 매트보다 면적도 훨씬 커서 저는 홈트할 때 주로 즐겨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발에 임팩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바닥에 무리가 가게 되면 다 무릎과 골반 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마실 물도 옆에 놔두시고. 타바타 8분 운동할 거예요. 짧은 8분이지만 정말 운동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서 한 20분 정도 분량의 타바타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워밍업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리 어깨 너비 벌리시고요. 팔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팔꿈치 모아서 크게 원 그리면서 내려줍니다.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어깨를 최대한 활짝 열어주세요. 자, 이번에 팔꿈치 펴서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크게 크게 그려줍니다. 옆으로 누워 자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깨랑 목이 아침마다 좀 뻐근한데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어깨 쭉 길어 올렸다가 투, 업, 다운, 업, 다운. 어깨 힘 딱 풀시고 고개를 까딱 업, 옆으로 까딱 업. 그렇죠. 기어 어깨가 쭉 멀어지는 느낌. 이때 어깨가 같이 이렇게 딸려서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는 낮춘 상태에서 고개만. 이번에는 위로 볼 거예요. 위로 업, 정면 앤 다운, 정면 업 앤 다운. 좋아요. 목이 시원하죠? 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을 총 네 번씩 반복해서 총 8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20초 동안 운동을 하실 건데요. 이 20초 동안 저랑 페이스를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20초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내 컨디션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따라해 주세요. 물 한 모금 마시고 타바타 8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바타 처음 운동부터 할게요. 처음은 스쿼트였죠. 다리 1.5배, 어깨 너비 1.5배에서 턴아웃.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후.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자,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절대 무리해서 내 페이스보다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후. 오케이, 후. 이렇게 처음 스쿼트를 했네요. 두 번째 운동, 허벅지와 등 시작. 후, 후. 뒤꿈치로 엉덩이 최대한 올려 차시고요.
팔꿈치는 등 뒤에서 꽉 조아주세요. 오케이. 숨이 확 차오르죠? 이번에는 다리 어깨 넓이. 햄스트링 뒤에 스트레칭 할게요. 호흡 마시면서 땅. 내쉬면서 업, 후. 다운. 늘려주시고, 쪼아주시고. 천천히 하세요, 이 동작은. 마시고, 땅. 내쉬고, 업. 이건 약간 쉬어가기였습니다. 그죠? 자, 매트에 오른쪽에 오셔서 유산소 운동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업! 후! 후! 무릎 올리면서 호! 후! 하고 내쉬는 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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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첫 번째 세트 끝났어요. 요거 세 번 더 할 겁니다. 스쿼트부터 다시 준비. 시작.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엉덩이 바짝 쪼아주면서 업. 호흡 마시고 다운. 입으로 내쉬면서 업. 후.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후. 좋아요. 무게 중심 잘 안 잡히시는 분은 발가락 들고 하시면 뒤꿈치에 무게 실리면서 조금 더 안정감 있어요. 오케이. 후. 유산소 운동입니다. 쭉 팔을 쭉 올려주시고 땅. 후. 후. 호흡. 내쉴 때 팔꿈치는 등 뒤에서 바짝 조고 뒤꿈치로 엉덩이 후려치기. 호흡 잘하세요. 유산소 운동입니다. 오케이. 후. 자, 다시 허벅지 뒤 스트레칭. 쉬어가기 코너 준비. 허벅지 뒤에 늘렸다가 내쉬면서 후. 마시고 땅. 내쉬고 다운. 업. 자, 이때는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 스트레칭 되는 느낌에 집중을 하세요. 한 번 더. 다운. 후. 자, 유산소 운동 남았죠? 이번에는 왼쪽으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작. 원, 투, 업, 킥. 후. 후. 호흡하세요. 자, 이렇게 방방 안 뛰어도 돼요. 걸어서 해도 되니까 자기 체력에 맞게 합니다. 오케이. 절반 왔어요. 두 세트 더 남았습니다. 다시 스쿼트 준비. 코로 마시면서 땅. 내쉬면서 업. 땅. 내쉴 때 엉덩이 조아주기. 후. 그렇죠. 무릎은 발끝 따라 살짝 벌리면서 엉덩이 안정감 있게 낮춰주세요. 한 번 더 업. 후. 오케이. 좋아요. 자, 팔 위로 쭉 뻗고, 쭉 뻗고, 준비. 시작. 후, 후. 호흡하면서 등도 바짝 조아줍니다. 팔을 올리는 동작이 심장박동을 더 빠르게 해서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아, 힘들어. 힘들죠? 호흡 잘 하셔야 돼요. 자, 다리 어깨 넓이. 허벅지 스트레칭 준비.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후. 자, 허리 펴시고요. 가슴 여세요. 시선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세요. 정면을 보고 집중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유지. 엉덩이는 같이 내려가지 않고 천장으로 올라가는 느낌. 오케이. 후. 다시 마지막 유산소 운동. 매트에 오른쪽으로 오시고요. 달리기 시작. 원, 투, 업. 후. 후. 호흡하면서 팔도 앞뒤로 많이 흔들어 보세요.
동작을 크게 크게 후. 마지막 한 세트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절대 무리는 하지 말고 마지막 스쿼트 갑니다. 준비 마시고 땀 내쉬고 업 후. 엉덩이 쪼면서 호흡 내쉬기. 발가락 들면 무게중심 잘 잡혀요. 엉덩이를 최대한 낮췄다가 일어나기. 오케이 후. 발 위로 쭉 올리시고 준비 시작 후후후후. 자, 속도는 조절하셔도 됩니다. 팔을 쭉쭉 뻗어주세요. 위로 쭉 뻗었다가 등 뒤에서 바짝 쪼기 후 호흡 후. 내쉴 때마다 쪼기 후. 오케이. 허벅지 뒤에 스트레칭. 다리 어깨 넓이. 발끝 11자 무릎 구부리고 허리 펴고 준비 땅. 내쉬고 업. 마시고 땅. 내쉬고 업. 후. 이거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쉬어가기 코너입니다. 허벅지 뒤에 스트레칭 느껴보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내쉬면서 업. 후. 오케이. 이제 마지막 운동. 요거 20초만 하면 끝나니까 힘내세요. 왼쪽에서부터 준비. 원, 투, 업, 후. 팔도 앞뒤로 많이 흔들어 보시고요. 무릎 올리면서 호흡 내쉬기. 후. 그렇죠. 후. 천천히 제자리 걸음하면서 천천히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릴게요. 너무 힘들다고 확 눕거나 확 앉아버리면 심장이 갑자기 속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더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서서 움직여주세요. 물도 조금씩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체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임산부 타바타 운동 함께 해보셨어요. 이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몸을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을 딱 붙여주세요. 뒤꿈치와 엄지발가락까지 딱 붙여주시고 엉덩이 꽉 조아서 다리에 나무처럼 힘을 줍니다. 호흡 마시면서 팔 위로 쭉 올려서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자, 배는 많이 나오지 않게 엉덩이를 조아서 자세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마시고 업. 내쉬면서 왼쪽으로 마시고 업. 다시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고 업. 마지막 내쉬면서 왼쪽 마시고 올라옵니다. 팔 내려주시고요. 이번 다리를 넓게 벌려볼게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구부리고 허리는 동그랗게 말아서 후 새우등처럼. 자, 시선은 뱉고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가슴 활짝 열고 내쉬면서 척추를 C컬브를 만들어 C컬브를 그려줍니다. 자, 호흡 마시면서 한 번 더 기지개 쭉 펴주시고요. 내쉬면서 뒤로 깍지를 껴서 어깨 한번 활짝 후 열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요. 쭉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팔은 천장으로 올라가고요. 고개는 툭 떨궈주세요. 자,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발끝은 11자입니다. 자, 이때 목과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목을 도리도리 하면서 어깨 긴장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팔을 풀어볼까요? 후, 팔을 풀어서 대롱대롱. 그리고 천천히 적주마디 마디 골반 위에 쌓아서 올라옵니다. 이번에 앉아서 간단하게 또 스트레칭 해볼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천천히 앉아서 뒤꿈치,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관절 붙여주시고 엉덩이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골반이 좀 뻐근하네요. 이렇게 임신 후기가 되면 골반이 받는 하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골반이 뻐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꼬리뼈와 골반 통증에 좋은 스트레칭 영상도 올렸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자, 호흡 마시면서 가슴 열고 척추 쭉 펴고 호흡 내쉬면서 아래로 후 내려가면서 우리 척추에 마디마디 공간 늘리면서 우리 모계를 지탱하고 있는 골반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호흡 마시고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번에는 다리를 대각선 옆으로 쭉쭉 해주시고 무릎을 타타타타 털어줄게요. 자, 뒤꿈치를 바짝 앞쪽으로 밀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다음 무릎은 쫙 펴줍니다. 호흡 마시고 가슴 열고 허리 펴고 내쉬면서 후후후후 앞으로 조금 갈게요. 다시 호흡 마시고 가슴 열고 허리 펴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팔꿈치를 조금씩 낮춰볼게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호흡 세 번 할게요. 호흡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낮게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상체 긴장 풀면서 무릎은 더 쫙 펴주세요.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발꿈치 펴고 손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툭툭툭툭 무릎을 털어주세요. 자, 뒤꿈치 붙이고 호흡 마실 때 뒤꿈치를 앞으로 쭉 밀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발끝 포인 하면서 발등과 발목 부분 이완해 주시고요. 다시 뒤꿈치 앞으로 뻥뻥 밀면서 플렉스 발끝 포인 다리가 많이 붙잖아요. 임신 후기 때 다리 붓기를 조금 완화하고 예방해 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발끝 포인과 플렉스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또 우리가 발바닥에 좀 체중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잘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한 번 더 플렉스 포인 좋아요. 그대로 양반다리 해서 앉아주시고요. 허리 똑바로 펴고 양손은 매트에 호흡 마시고 오른손 위로 내쉬고 오른쪽 호흡 마시고 오른손 위로 내쉬면서 왼쪽 기와 어깨 멀어집니다. 한 번 더 마실 때 업 내쉴 때 기와 어깨 사이에 긴장 풀어주세요. 마시고 바로 이번에는 왼손을 올려볼게요. 호흡 마시고 왼손 업 내쉬고 오른쪽 어깨와 귀 사이 멀리 한 번 더 마시고 정면 내쉬고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호흡 마시고 업 손 바로 이번에는 양쪽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호흡 마시고 척추 펴고 내쉴 때 어깨를 끌어내려주면서 턱을 천장으로 올려줍니다. 입술은 붙여주세요. 호흡 마시고 바로 내쉬면서 아래로 후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위로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아래로 이번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원한 바퀴 그려볼게요. 어깨가 들썩이지 않게 어깨는 아래로 꽉 내려준 상태에서 이번에 왼쪽으로 한 바퀴 고개 들어주시고 손도 펴주세요. 자, 운동을 마치고 폴더 매트를 반으로 접어서 정리를 할게요. 이 똑딱이가 있어서 벌어지지 않고 구석에 잘 보관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문 뒤에 보관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이 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와 설명을 달아 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땀 흘리면서 워밍업부터 본 운동, 스트레칭까지 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30주차 운동으로 또 만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